패배가 됐어요. 네. 그 패배가 됐고 결국은 최고위원이라는 걸로 언제 정도 내가 해야 되겠다. 언제 그 생각을 했어요? 사실은 이제 그 사회성 총선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. 예, 예. 한 30년 어떤 기술개발 뭐 기업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30년을 보고 왔는데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라고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. 입당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나처럼 노력하면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에 그래도 뭔가 약속은 지키고 내가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이었는데 사실 룰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. 근데 사실 최고위원이 그 집단 지도체제로 갈 건지 단일 지도체제로 갈 건지 그리고 지금처럼 겸직을 할 건지 아닐 건지가 이제 결정이 안 된 상태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지역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호남 몫으로 여성 몫으로 아마 최고위원을 줄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공공연히 하시길래 저는 그런 자리는 안 받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었어요. 그리고 전준위에서도 그런 자리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도 얘기를 했고 근데 최고위원이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제가 원내에 진입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하러 온 사람으로서 그 다음 정치인은 마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최고위원밖에 없었어요. 그렇다고 4년 후를 기다리면서 뭐 바닥을 다져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라고 바로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전준위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결정을 했지만 여성 최고위원이면서 그냥 여성 최고위원이면 있으면 힘은 생기는데 집행력이 하나도 없어요. 발언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던 건지. 그런데 이 여성 전국 여성위원장을 겸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속으로 뭐 그런 의견도 냈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냈어요. 그래서 아, 이 길이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 기자 회견문을 보셨으면 아, 영향자가 저 길을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. 저도 그게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당직을 많이 저한테 제의를 했죠. 이제 미안한 마음. 어떤 당직이요? 뭐 비서실장도 있었고 누구 비서실장? 김정인 초김정인 선생 비서실장이요? 설마. 그런 걸 뭐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. 너무나 좋은 저한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그리고 정치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그 선배 여성 정치인들께서도 왜 안 하냐 그거를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. 누가 보면 하고 싶은 자리를 제의가 왔었구나. 많이 왔었죠.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죄송하고 또 정중하게 거절은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 죄송하고 거절한 만큼 제가 최고위원으로서는 당당하게 선출을 받아서 당당하게 우리 여성들을 위한 일 그리고 정치의 길로 나섰을 때는 당당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아주 처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습니다. 저한테는. 근데 이제 단지 처음 나왔을 때 아 신인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너무 돌출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질문도 잠깐 있으니까 그 안 하시길 잘하셨다 근데 누구 비서실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넘겨짚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제가요 양 후보님 아까